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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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생일장 바나나 신난다 한마디 하세요 파란장 파란장 진짜 이거는 언니 우리 카드 안 된대요 나 카드밖에 없는데 나는 부활하다 아이돌 스타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만큼 나를 향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매일 만들어진다. 그것만이 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이제 진짜 구하라의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다. 4화 인터뷰를 진행할게요. 뭐 이제 같이 뭐 얘기하고 막 그래도 돼. 되게 자연스러운 맞아. 자, 그래. 너무 딱딱하잖아요. 저만 얘기하고. 나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래.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적인데. 자, 1번 투어를 하면서 멤버들과 붙어 다니는데 그 같이 있으면 뭐 이렇게 다투거나 그러잖아요. 저희 멤버들은 다투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서로서로 배려해주고 많이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다툴 일이 전혀 없고요. 정말 자매 같아요. 재밌어요. 예쁘게 나오지 않아? 넌 누구야? 저는 카라 영지입니다. 가장 자주 출연하고 있는 네. 하! 이러다가 영지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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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니 뭐 해주시는 거죠? 뭐라? 허! 먹방 허! 음악방송에서 하는 허! 내가 들을 거야 우리 추억이 예쁜 기억들이 멀어져 숨이 멎을 것 같아 기련이 옷이 야해 어디요? 어디가요? 그 안에 검정색을 벗어주십시오 야 내장 노출 안돼 내장 안됨 안됨 내장 까매요 내장 노출 안됨 재밌어요 농담도 하고 뭔가 제가 언니들을 더 많이 제가 많이 놀리는 편인 것 같아요. 나도 바나나 그거 해보자.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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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너무 쉽잖아. 자 이기면 뭘로 해? 뽀뽀해 주기. 자 시작! 바나나 아니야 언니가 나 해야지 내가 밝잖아 누구야 이게 다시 바나나바나나바 잠깐만 이거 전에 네가 틀렸던 아니야 언니가 틀렸대 영상 판독해주세요 그래 한번 해볼까? 네 방송에서 확인하는 걸로 그래 꼭 나가야 되는 언니 둘이 해봐 언니 둘이 해봐 언니랑 영지 해봐 너네 둘이 해봐 바나나? 응 아 긴장한다 바나나 어때요? 시작
나 근데 계속 규리 씨는 하라 씨에게 어떤 언니인가요? 규리 언니는요. 하라 씨 오늘 공연 어땠어요? 오늘 오늘 니가타 공연이었잖아요. 니가타. 니가타. 뭘 타요? 일단 배울 점이 너무 많은 언니이고요. 엄마 같이 저희들을 리드해주기도 하고 되게 편안하게 감싸주기도 하고 뭔가 저희들을 많이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 니가타에서 굉장히 들떠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일본어로 굉장히 프리토크도 많이 하고 네. 그랬는데 일본어 실력도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하. 그냥 뭐 공부 열심히 하나 봐요. 그냥 공부는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단어도 안 해요. 그냥 머리가 좋은 거야?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팬들의 사랑을 먹고 주저없이 듣는 거? 지금 당장 생각나는 일본어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이시. 오히려 그런 모습조차도 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어떻게 나왔는데? 잘 나와. 이렇게 나와요. 언니 이거 말고 생마늘 없어. 오빠가 옆에 있으니까 참 좋다. 생마늘. 얼굴이 잘 나가보여. 얼굴 엄청 잘 나가보여. 얼굴 붙어봐. 딱 붙어봐. 이거 기름 없어. 육회 먹어, 육회. 맛있게 먹고 힘내서 네 남은 공연도 잘해주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 보고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늘 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라와 규리 언니가 되겠습니다. 안녕. 그러면 그 승현 씨는 그 평소에 어때요? 이번에 보니까 같이 많이 놀러 가고 막 그랬는데 어때요? 언니는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엽기도 하고 그냥 친구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언니와 함께 테마파크에 놀러 왔습니다. 신난다. 남는 건 사진이야. 남는 건 사진과 영상뿐. 야, 크리스마스 트리. 벌써 해가 졌습니다. 저희는 치킨을 먹고 싶어서 바베큐 치킨을 기다리고 있어요. 5,300원. 우와. 이야. 아, 맛있어. 맛있어? 담겨 온 거 아니야? 온 거? 닭이 아니지 않을까? 뭐 삼겹살이나 뭐. 테마파크에서 카라 구하라가 닭다리 옆에 놀려있는 짐과 함께 아 잘 먹었다. 오랜만에 언니랑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안녕.
영지는 그 카라 멤버가 되자마자 그 일본 투어에 참여한 셈인데 그 옆에서 잘 챙겨줬는데 어떤 특히 또 어떤 부분을 챙겨줬는지. 아무래도 영지가 일본어가 아직 서툴기 때문에 제가 호텔에서 제 방에 불러서 일본어 멘트 같은 거 정리하는 거 좀 도와줬던 것 같아요. 영지야. 네. 오늘 멘트 안 틀렸어? 네, 틀리진 않았고 뒤죽박죽 말하는 멘트 해봐. 오카야마 노 미나상 하지마시테 카라 노 영지 데스. 쿄모 이쇼켄메이 간바리마스 노데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미나상 사이고마데 타노신데 쿠다사이. 자, 아니 이게 오프닝이고 하이 그리고 마지막 私にはチュアは、うん、初めてです。初めてですので、初めてですので、ですので、今日もすごく緊張しました。皆さんが応援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うん、これからも一生懸命頑張ります。頑張ります。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잘하는데? 영지에게 좀 더 신경을 써주고 챙겨주는 이유는 뭔가 도대체? 제가 카라의 중간에 새로운 멤버로 들어와서 저도 언니들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언니들보단 제가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영지한테 알려주는 건 제 몫인 것 같아요. 좀 가나자와에선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았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아. 大切な 思い出を 만들어 주셨어. 그때 그랬대.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맞아 그거 그쵸. 네. 그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줘서 다시츠나 오모이데요. 저 그때 그랬대. 혼토니 혼토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자, 고래카라모 간바리마스노데 쭈또 오엔 요로시쿠 오네가시마스. 또 오엔 또 오엔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언니는 멘트 항상 생각할 때 멘트 얘기할 때 어떤 생각부터 하냐면 여기 일본 지방에 와서 먹을 거 그리고 분위기 풍경 그리고 내가 와서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 뭔가 그날의 공연장의 분위기 분위기가 좋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보여요? 영지 그래도? 영지가 저한테요? 그냥 뭔가 언니들보다 제가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보였어요. 뭔가 하라 언니라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쳐요, 영지가. 근데 그건 또 언니들한테 안 해요. 저한테만 하는 거 보니까 뭐 언니들보단 저를 더 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크서클 제 팬분들은 모여서 사진 찍으실 때 그 단체로 부츠 사진 네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와. 근데 너의 그러다가, 트레이드마크 그러다가 문서고 턱 빠지시면 어떡하나. 너 근데 입 진짜 큰 것 같아. 언니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웃으실 때 이렇게 윗니가 보이는데 저는 아랫니가 보여요. 그러네. 그쵸. 윗니랑 아랫니랑 다 같이 보이는데? 너? 그 윗니는 어떻게 아랫니가 보이지? 그쵸. 아랫니 다물고 웃어. 억지로. 아 근데 너가 입이 커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진짜 웃는 데 그 이쁜 것 같아. 네. 멤버들끼리도 술도 한 잔씩
하죠. 아, 그럼요. 하죠. 술 마시는 거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분위기를 굉장히 저희가 좋아해요. 둘은 왜 빨간 건데? 우리? 저기 영진은 왜 빨간 건데? 밥 먹느라 영진은 밥 먹느라 힘들어서 짠! 아, 섞었어. 아, 짠! 원 모어 타임! 원 타임! 뭐라고? 남자 재면 쳐주러 간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 미안. 많이는 마시지 않지만 그래도 주량은 어떻게 되나요? 주량은 승현 언니가 제일 세요. 승현 언니, 규리 언니, 아직 영진은 저희가 같이 많이 마셔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아마 제가 제일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가장 술 한 잔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니콜이랑 지영이 같이 한잔하면서 뭐 예전에는 같이 많이 마셨는데 같이 오손도손 여섯 명에서 모여서 술 한잔 하고 싶어요. 지영 씨랑 니콜 씨하고도 자주 연락하나요? 네, 제가 많이 연락을 먼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니콜이도 얼마 전에 앨범 나왔었잖아요. 앨범 반응에 대해서도 니콜이한테 문자로 해준 적도 있고 지영이는 얼마 전에 제가 투어 때 일본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지영이가 드라마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아쉽게 못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연락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저 지금 팩하고 있는데 이 팩이 곰돌이 팩이에요. 웃기다 이거. 곰돌이 귀까지 달려있어요. 지금 시간은 9시 13분. 원래는 오늘 지영이를 일본에서 보기로 했는데 지영이가 요즘 드라마 촬영으로 바빠서 못 보게 됐어요. 이렇게. 나 그때 이렇게 제가 고픕니다. 왜 자꾸 도끼는 그렇게 들어오는 거야? 왜 편집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아, 일단 안 찍으면은 피디님을. 이번 투어에 팬들을 위해서 하라이 서프라이즈 이벤트 같은 거 뭐 없었나요? 제가 팬들한테 깜짝 이벤트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서프라이즈 지금 여러분들을 몰래 만나러 갑니다. 이거는 바로 마스크입니다. 이거
팬이 바로 앞이야 여기 고추 파는데. 아 진짜? 어어 어. 가. 알아. 굿즈라는 상품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변장을 하고 뭐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변장한 건 아니지만 모자 쓰고 후드 쓰고 간단하게 팬들을 놀래킨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모르는 거죠? 아직도 팬들이 눈치를 못 챘네요. 아씨. 이거 되어밖에 나오니까. 우와. 저를 몰라가요. 굿즈 가가지고 하라가 직접 팬들한테 아, 막 파는 척하고 그랬어요. 카플라 바로 가발 지나가고 오빠 마스크 없어서 이거 붙였어요. 천재야. 아 진짜 먹고 살라고 해야 돼. 아 재밌었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깜짝 밖에 잠깐 나왔습니다. 근데 일본 스태프분들은 다 저한테 장난꾸러기라고 얘기해요. 정말. 근데 아무래도 제가 활기차고 그런 즐거운 분위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 역할을 제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공연 끝나고 회식되는 팬들 자리에도 가서 인사를 하던데 이런 일이 뭐 흔히 있어요? 저희 투어 끝나면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한식집 가게가 있어서 아, 또 팬분들께서 어떻게 아셔가지고 거기에 예약을 딱 하신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그 가게에서 만나서 간단하게 진짜 팬미팅 저의 팬미팅을 했던 것 같아요. 일본 팬분들과 함께. 저희는 지금 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희 항상 회식하면은 먹으러 오는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 브라더님. 뭔 소리야? 뭐지? 너무 찍어주세요. 맛있게 재밌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안녕. 아이 좀 아려 주세요. 오늘부터.
이제 투어 같은 데 아니면은 뭐 팬미팅이나 악수회 같은 데 안 오시면은 제가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운해요, 안 오시면. 그 선물도 되게 많이 받던데요. 그 선물 풀어보는 것도 진짜 일이겠던데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진짜 이 포장을 하면서 우리 하라짱이 이거를 열어봐 주겠지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제 선물을 준비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풀면서 아 이거를 진짜 예쁘게 보여야지 하는 그 포장하는 그 팬의 모습이 제가 상상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열 때마다 저도 항상 조심스럽게 열기도 하고. 자, 저는 지금 팬 여러분들에게 받은 선물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습니다. 저 맘마미아 맘마미아 때 했던 푸들머리 혹시 그 기억에 남는 뭐 팬 레터가 있다면 혹시라도 뭐 팬 레터보다는 저의 하나의 그런 인생 앨범을 만들어 주신 팬분이 있어요. 뭐 지금까지 한국에서 앨범 냈던 거, 일본에서 앨범 냈던 거, 활동했던 사진들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잘라서 포토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써준 축하편지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사진이랑 내가 세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라 언니 매일매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을 만큼 내 머릿속 언제나 하라 언니로 가득히 이렇게 좋아하게 되다니 스스로도 불가사의 나에 있어서 하라 언니는 모두입니다. 사진으로 다 뽑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잘라서 종이에 붙여주셨어요. 나 그때 이렇게 18살 때 그리고 크리티컬 선이 머너 아 정말 진짜 이거는 언니 와 내가 잡지 찍은 것까지 하나하나 다 네, 사진으로 뽑아서 붙여주셨어요. 네 그거 보고 아 정말 진짜 기억도 안 나는 그 앨범을 하나하나 손수 제작을 해주신 거 보고 너무나 감사했죠. 네. 아! 아 피코! 피코 차차! 피코랑 차차가 여기 붙어있네요. 팡이도 있고. 피코하고 차차도 그 팬들에게 인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그 인기 실감해요? 아 그럼요. 제가 SNS에 피코랑 차차 사진을 올리면 피코 차차의 사진을 인쇄를 하셔서 그거를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편지에 붙여주시는 팬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피코 차차 간식이나 장난감 있죠? 장난감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해요. 아 피코다! 오. 우와 아 이거 진짜 귀엽다. 피코야 집에서 잘 있니? 일본에서 널 보는구나. 어머, 그럼 앞으로 저렇게 덮인 것도. 내가 피코가 피코 얼굴. 아니, 내 선물보다 피코 선물도 많아. 피코. 아, 귀여워, 어떡해. 이 사진이 되게 많아. 자, 이번 공연에 그 특별히 초대한 분 있어요? 네, 민 언니랑 하치 오빠인데요. 제가 데뷔하고 이제 알게 된 민 언니인데요. 정말 저한테 소중한 인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 투어에 함께 제 무대를 봐줬으면 해서 제가 일본 투어에 초대를 했습니다. 제 방에 와서 선물을 이렇게 포장지 뜯는 것도 민 언니가 도와주고 정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짧은 시간에 민 언니가 가고 싶어하는 고깃집도 가고 그리고 신주쿠 거리도 잠깐 돌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지금 신주쿠에 와 있습니다. 저희 민 언니랑 하준 오빠가 일본에 제 공연을 보러 와줘서 공연 끝나고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너가 인스타 올린 거는 맞는데 아. 실제로 보니까 대투더바. 나 깜짝 놀랐어. 완전 집중해서 이렇게 막 혹시 삑사리 날까 봐. 아 맞어. 그거 되게 내가 내가 저번에 한번 그냥 부르다가 갑자기 막 팬들이 막 순간 이제 소리를 무너지지 감정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아 중간에 이게 이미 내 마음속에는 웃고 있었던 내가 그래가지고 아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노래하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제가 노래를 못하잖아요 얘기했더니 얘기하고 나서 눈빛이가 너무 올라가 버린 거야. 그래 그 뒤로 팬들이 안 그래 팬분들은. 일본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잡아먹었어. 왜 편집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딱 나갈 것만. 아 일단 안 찍으면은 피디님이 뭐라 한다고? 분량이 없다고 막 뭐라 봐. 아니 아니고 아 이거 피디님 본다고. 피디님이에요. 지금 피디님 편집하고 계셔. 아 그 되게 피곤한데 진짜 편집. 뭐 어떻게 자기 일인데 해야지. 그쵸 피디님? 이걸 보시면서 그럼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랑 메모리가 아까우니까. 바쁜 스케줄에도 그 한 번도 지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러는데 그 비결은 뭘까요? 제가 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간인데요.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모든 게 원활하게 딱딱딱 제 시간에 모든 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저 나름의 철학인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처럼 뭔가 시간은 저한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공연장으로 갑니다. 1시에 나가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은 12시 58분. 2분 있다가 나가야 돼요. 아직 아무도 안 왔나 봐요. 여기도 아무도 없고. 언니, 아직 아무도 안 왔어? 됐어. 심심해. 아, 멘트. 멘트를 생각해야겠다. 이마마데 얕다 치사이 호르데 난카 아타라시 기모치와 간지마시타. 나중에 남자친구 생겼어요 나중에? 네.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남자친구가 늦어요 계속.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늦어요? 맨날? 변명을 해. 그러면 안 돼요. 저 당장 헤어질 거예요. 5분? 뭐 5분. 봐줄 수 있는 시간 제가 한 못해도 15분. 근데 항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은 괜찮아요. 가끔이 어느 정도요? 그게? 가끔? 뭐 중요한 날이거나 너무 차가 많아서 대중 뭐 늦었거나 아 뭐 몰라요. 아 그래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모르겠어. 그러면 앞으로 연애할 때도 항상 남자보다 일찍 오거나 아니 뭐 그 시간을 정확히 올 수 있어요? 계속? 네. 절대 늦지 않고? 네. 지금 하라의 말이 족쇄가 되지 않을까요? 정말 잘 들었는데. 이거.
스태프들에겐 네. 무슨 깜짝 이벤트 같은 거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번에 저희 안무팀 오빠가 생일이어서 저희가 깜짝 이벤트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오빠 다 눈치 채고였었어요. 오늘은 안무팀 오빠의 생일입니다. 서프라이즈. 저도 서프라이즈 생일 축하드립니다. 야, 구, 구야. 케이크 얼굴 발라줘. 오빠, 빨리. 완이요.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 해요. 감사합니다. 메이크업. 감사합니다.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작진. 일본에서도 만났었는데 소감은 어땠는지? 일본까지 와주셔서 좀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다들 피하셔 막 피해.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나요? 진짜 이거 있으니까 이제 안 찍어도 되죠. 그렇지. 와, 힘들어 보이겠어. 여기야 메모리. 메모리 카드. 중요한 거. 정말 진정 주세요. 주세요. 여기 스텔 여러분들과 함께 점심 약속. 점심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네. 근데 저희 어디로 가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빨리 먹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나 여기 와봤다. 물리기 한번 할까요? 물리기 할까? 아 그럼 여기서 누가 밥 사고 누가 커피 사고 그럴까? 어 좋은 생각. 오, 오케이 가위바위보. 제가 커피 살게요. 오케이 내가 쏠게요. 가위 더 비싸니까. 그치. 카카오카치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 아이스 아메리카 하나에 아이스 무슨 거야? 난 아이스 먹을 거야. 이 커피 한 잔의 여유.
어우. 전 이제 쉴 건데 수고하세요. 네. 난 정말 하루에 이렇게,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 아 진짜요? 밤새 라면 먹으면서 찬양을 하더라고. 누가요? 아빠 PD님이. 아 PD님이요? 하루에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 나는. 밤새요. 다들 요즘 하라하라 그러구나. PD님, 네. 감독님 수고하세요. 오빠 안녕. 오빠 안녕. 역시 아 센스가 넘쳐요 딱. 아니 우리 매니저 오빠 중에서 센스 제일 넘치는 것 같아 진짜. 야 피 보고 배워라잉. 피 내 친구예요. 일본에서 예능 활동을 할 정도로 능숙하게 저 일본을 모르지만 되게 능숙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느 수준인 거죠? 일본 영화관에 가서 모르는 단어 말고는 거의 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단어 말고는 다 알아들어요. 필라테스도 일본어로 수업을 받고 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수업을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난이 오시다 이니까 난가 지분 것도 저도 난가 필라테스만 하고 오시는데 저는 지금 일본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일본어 공부도 하고 그래요. 저희 선생님입니다. 네. 필라테스 선생님, 일본어 선생님이에요. 제가 일본어 공부도 일석이조로 하기 위해서 일본어 선생님을 붙여달라고 그랬더니 딱 영광스럽게. 네. 이번에 DSP 라디오 DJ를 맡았어요. 그 DSP 라디오가 뭐예요? DSP 라디오는 유튜브에 저희가 뭐 생방송은 아니지만 녹음 방송을 해서 녹음본을 저희가 그 시간에 이미 공지를 띄워서 틀어드리고 있어요. 유튜브에. 네. 저희는 오늘 DSP 라디오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디제이 허디제이 허디제이 이 DJ 훨씬 많이 아니 나 없는데 언니 저 처음 아니야 어차피 생방 아니니까 네 괜찮아 나도 잘 못해 DJ 막 이런 이렇게 막 잘 자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자요 이게 언제 나가는 거죠? 낮에 나가는 거죠? 이거 6시 아 잘 잘 시간은 아니잖아 아 그래 지금 데뷔 7년 차인데 네. 그 지금까지 소홀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연습? 제가 부족한 모습 그리고 부족한 면이 뭔지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스케줄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 나면 연습하러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욕심이 많기 때문에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부족한 면을 제 자신이 어떤 걸 채워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노력을 해야 그걸 100%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뭐 거만하지 않고 항상 부족한 점이 뭔지 계속 제 자신을 찾아가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완벽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항상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한 번 떨어진 적 있어요. 우리 왜 자꾸 죽지? 야, 진짜 미쳤다. 와, 언니,
이야. 맛있어. 살이 빠져? 빠지는 게 아니라 균형은. 아, 피디님 이거 나가긴 한 거네. 제 5화, 아 이거 10화야. 5화 미녀들의 총파티 수다 많이 기대해주세요.